분명한 사실은 박남춘 후보는 바로 지난 4년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KBS 토론에서 보셨죠? 이음카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음카드 바로 유정국이 만들고 신뢰 때 유정이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많이 보는 토론에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박남춘 후보는 바로 지난 4년을 지워버렸습니다. 수도권만 입지 다 해결하는 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인천발 KTX 지난해 2021년 개통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당선인 인수위에서 연기 발표했고 유정복 지역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천 시민의 희망과 행복을 지워버린 이러한 정말 실수 없는 시장 그래서 잃어버린 사경이라고 하는 것